청춘 시대에서 예은이는요, 기본적으로 굉장히 본인이 러블리함을 잘 알고 꾸밀 줄 아는 되게 좀 새침함도 있고 본인을 굉장히 가꾸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애교가 좀 있다고 해야 될까요? 성격 자체가 굉장히 자기가 예뻐 보이고 귀여워 보이는 걸좀 즐기는 친구예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투 같은 것도 되게 시크하지 않고 되게 막 귀염성 있는 그런 말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. 100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평범함의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뭐 딱히 러블리함이 있지도 않고 그렇게 뭔가 본인을 꾸밀 줄도 모르고 진짜 어떤 생활 안에서 정말 본인이 생활을 해나가고 이런 어떤 일을 하고 정말 그냥 특출난 거 없는 그런 친구여서요. 사실 말투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저 한승연이랑 예은이보다는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감정적인 것도 막 이렇게 독특하게 4차원적인 발상이나 이런 거 없이 정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그냥 내 옆에 있는 여자애 같은 그런 느낌이 백세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대본을 받으면 외모적인, 그러니까 보이는 비주얼적인 거를 먼저 생각을 해요. 이 친구는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아마 옷도 이런 색깔이 더 어필이 될것 같고, 스타일도 이런 스타일. 이 친구는 생활이 이렇기 때문에 아마 머리에도 신경을 많이 쓸 거야? 내지는 머리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겠지? 그냥 뭐 평소에 스타일링을 신경을 안 쓰니까 그냥 파마를 한번 해놓고 계속 살았을 것 같다. 뭐 이런 상상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. 이번에 백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패션이나 그런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이 살기에 바빴던 친구기 때문에 거의 의상도 뭐 블루톤이나 베이지, 데님 이런 그냥 툭툭 걸치는 스타일들로 제가 꾸며봤는데요. 사실 전작 청춘시대는 굉장히 꾸미고 오히려 본인인 저 한승연하고는 되게 거리가 좀 많이 멀었는데요. 백세는 오히려 저랑 많이 가깝고, 그래서 성격이나 말투나 이런 거를 따로 고민해서 막 만들어내기보다는 최대한 정말 자연스럽고 튀지 않게 하는 게 캐릭터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었던 것 같아요. 다채로운 즐거움, JTBC.